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환경표지 이야기. 탄소 중립? 그게 뭐예요? 탄소 중립은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물론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일상에서 쉽게 참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품에 바로 이 환경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우린 옳은 일, 더 나은 내가 되는 일을 즐기니까. 이렇게 쉽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함께 키우고 나누는 녹색 이야기, 환경 표지. 환경 표지란 한마디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국가공인 마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산, 소비,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과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죠.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이 제도는 유럽에서 시작해 국내에는 1992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해마다 인증을 원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이제는 무형의 서비스로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기존 기준보다 더 강화된 환경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는 프리미엄 환경 표지를 부여하죠. 생활 밀착형 제품군 중 환경성이 더 우수한 친환경 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죠. 스마트한 그린슈머들이 신념을 소비하는 시대. 환경 표지가 소비자와 기업을 더 가까이 이어주고 있습니다. 기업에게 소비자는 최고의 인플루언서. 한 분 한 분의 행복한 신념을 팔로우하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업이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대니까. 환경표지 인증을 위한 까다롭고 엄격한 모든 과정을 설레는 마음으로 이어갑니다. 환경표지 인증 업무는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대상 제품을 선정하고 인증 기준을 설정하는 일. 더 많은 제품과 서비스가 인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내외 다양한 동향을 반영해 기준을 개정해 갑니다. 다음은 환경표지 인증 단계. 서류 검증, 현장 심사, 시험 분석을 통해 인증 기준 적합 여부를 심의합니다. 인증 기준에 모두 적합하면 3년간 환경 표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죠. 마지막, 사후 관리는 수시로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환경 표지 무단 사용, 품질 유지 여부 등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면서 제도의 공신력을 높여가죠. 이 모든 과정을 기업과 함께하며 환경과 경제가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을 이야기합니다. 환경의 가치를 빼놓고는 혁신을 말할 수 없는 시대. 환경 표지가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성장해가는 인증 기업들.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이 되어 매출이 증대되는 것은 물론 해외의 환경 표지 제도와 연계해 협정 국가 간에 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인증받은 환경표지 제품들은 우리 일상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도록 홍보와 유통 판매처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와 더 많은 혜택을 공유하며 모두의 일상을 맑고 깨끗한 녹색 행복으로 채워나갈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탄소 중립 시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힘이 되는 환경표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함께합니다.